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강력한 저기압이 한국으로 북상하여 한국 전역을 휘젓고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시뮬레이션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경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 인근 지역에서 큰 저기압 구름대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루 뒤엔 9월 28일 오전 11시경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 구름대는 일본 오키나와를 북상하여 큐슈 턱 밑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9월 29일 일요일 새벽 2시경에는 999헥토파스칼로 더욱 강력해진 저기압은 일본 큐슈를 이번에는 아예 관통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본 큐슈를 관통한 이 저기압이 돌연 서쪽으로 서편향에서 방향을 틀어버리면서 한국 남해안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경 저기압은 이번에는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를 휘저은 이 저기압은 10월 1일 화요일 저녁 늦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입니다. 아직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진짜로 이렇게 예측대로 될 경우에는 한반도에 많은 비 피해가 예측이 되니까 우리는 기상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은 주말 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창원은 시간당 104.9mm를 기록했으며 시간당 100mm가 넘게 비가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비 피해는 한국에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 역시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곳인 만큼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을 안타깝게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일본 역시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고요. 특히 올해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이번에는 지진이 아니라 14호 태풍 플라산의 폭우가 쏟아지며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노토반도는 폭우로 인하여 16개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올해 1월 1일 지진 이후 집에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가옥에서 여전히 대피 중이던 1월 1일 노토반도 대지진의 이 이재민 분들도 이번에 14호 태풍 플라산에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노토반도 일본 지역,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 창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폭우 기록이 발생했는데요. 197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은 3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9월 20일에는 중국 광저우 판위구 쓰자진에도 폭우가 내렸고 가로등 기둥에서 누전된 전기가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감전 사고로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중일이 지난 주말에 모두 큰 피해를 겪은 것인데요. 그리고 말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이후 태풍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지역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이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뒤이어서 두 개의 적이압도 연이어서 미국 서부 지역에 몰려와서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을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적이압이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 지역까지 와서 상륙까지 하는 이 현상을,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 서부 지역이 받게 될 예상 피해를 다섯 가지로 살펴보면은, 먼저 강풍에 의한 피해입니다. 온대저기압은 여전히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무가 뽑히거나 전선이 끊어지며 건물 구조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이나 평지에서는 강풍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사태 및 토사 유출입니다. 미국 서부지역, 특히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는 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폭우와 결합된 강풍이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산불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해안 침식 및 폭풍 해일의 문제인데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해안 침식을 가속화하고 폭풍 해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워싱턴주의 해안선은 저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대규모 정전의 문제인데요. 강한 바람과 그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력선이 파손이 될 경우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경우 전력망이 넓게 퍼져 있어서 한 지역에서의 정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수로 인한 도로 및 교통마비 문제인데요. 폭우가 아니라도 강풍으로 인한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되거나 교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고요. 특히 산악지대나 교통의 요충지인 고속도로가 폐쇄되면 물류와 사람의 이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약 이렇게 저기압들이 계속해서 미국 서부 지역에 상륙할 경우 소규모의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자연재해들이 복합적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일본의 태풍들이 혹은 뭐 온대 저기압들이, 이 저기압 시스템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지역까지 이 도달하는 현상은 주로 대기 순환과 제트 기류의 영향 때문입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서풍 계열의 제트 기류는 열대 저기압이나 온대 저기압과 같은 대규모 기상 시스템을 이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트 기류는 저기압을 미국 서부까지 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열대저기압이 이 강력한 비바람과 돌풍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과거에는 거의 드문 현상인데요. 이렇게 일본에 있는 태풍이나 저기압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저 먼 미국까지 도달해서 미국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를 피해를 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제트 기류의 강한 이동입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제트 기류가 온대 저기압을 미국 서부로 이동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배치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저기압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서
이 저기압의 이 시스템이 태평양을 건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열대 저기압의 온대 저기압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나 열대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경우에 이 에너지가 미국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후 변화와 해수 온도의 영향인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저기압 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되며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지구의 자전과 코리올리 힘입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대규모 대기 시스템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요인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 저기압 시스템들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까지 도착하는 이런 정말 과거에는 보기 힘든, 진짜 보기 드문 현상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